아이고, 황교안 대표의 명이 서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말한 그 명에 안 따른다. 그 명이 아니라요. 이게 원칙과 대의명분으로 말하면서 힘있게 뭔가 결정적일 때 하니까 이게 반발했던 사람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말빨이 한마디로 먹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틀 전에 황교안 대표가 무소속 당선자 복당 불허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했어라도 영구 입당 불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네, 저 발언을 했는데 영이 먹히고 있습니다. 공천 탈락해서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사람들이 속속 후보 사퇴 선언하고 있는데요. 어제 주성영, 오늘은 이진은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야, 이분들이 갑자기 온순한 양이 됐어요. 후보 단일화, 문재인 정권 심판위에 후보 사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 박수를 보냅니다. 아, 좋아요, 좋아. 아,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우선 대구 수성갑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이진훈 후보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후보로 등록한 지 불과 6일 만에 사퇴했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후보 사퇴하는 게 이번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진훈 후보는요, 이날 사퇴의 변에서 시대적 요청과 대세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아, 멋지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저는 그간의 갈등이나 개인적 아쉬움은 모두 털어버리고 정권 심판의 대의와 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다. 아유, 멋집니다. 좋아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대구 수성갑에서는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아, 이거 막강한 후보죠. 저쪽 진영에서는 뭐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 이제 격돌하게 됐는데, 아, 이거 빅매치입니다. 아, 이거 빅매치예요. 그 밖에는 이제 친박신당의 곽성문 후보가 있고요. 아, 허경영 씨의 국가혁명 배금 배당금당 박청정 씨가 있는데, 아, 뭐 박청정 씨는 뭐 미미하고. 미미하다고 평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큰 인지도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건 친박신당의 곽성문 의원, 요 그래도 인지도도 있고 그 요거 주호영 후보의 표를 좀 갉아먹지 않나, 지난번 창원의 추억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아, 이 친박신당 곽성문 후보와 주호영 후보 간의 여론조사 빨리 해서 지는 걸로 나오면 깨끗이 사퇴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 조사로 깔끔하게 둘 중에 누가 안 나오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그래서 후보 보수파 후보 단일화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요, 어제는 주성영 대구 북구을 후보가 돌연 사퇴했는데요. 아, 이거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어요. 왜냐면 어제 TBC 후보자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출연했어요. 후보자로 출연하다가 자유발언 순서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 이야, 후보 토론회 하면서 TV에서 그냥 사퇴 선언을 해내. 이야, 한수했어요, 한수. 아, 주성영 후보가 사퇴한 거, 이 주성영 씨에게도 박수 좀. 아이, 멋져요. 예, 주성영 후보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 공천에는 승복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에 맞춰서 후보직을 내려놓는다. 깔끔한 발언입니다. 아, 나중에 기회 있을 거예요. 국민들 다 기억합니다. 대구분들 다 기억해요. 박수 또 칩니다. 자, 17대 18대 국회의원 지낸 이 주성영 후보인데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돼서 이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구 북구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의락 의원, 이 현역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요분하고 김승수 통합당 후보인데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있고 여기에 이영재 전 북구 의원이, 이영재 정의당 후보로 나옵니다. 이것도 변수가 돼요. 그다음에 박은순 씨라는 분이 저 국가혁명 배당금당으로 나오는데 뭐 아까 얘기대로 뭐 큰 의미 없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정의당 후보가 민주당의 홍일학 표를 어느 정도 잠식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면 통합당 김승수 후보가 정의당 덕을 좀 보게 되거든요. 정의당 찍을 사람이 통합당 뭐 표 깎아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쪽 좌파 세력끼리의 경쟁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요, 정의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 심상정이가 막 거품 물면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막 민주당한테 그냥 보복당한 거, 사기당한 거를 그냥 분풀이하듯이 얘기했는데, 요즘에 살짝들 정의당의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최근 정의당이 빵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그렇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게 생겼거든요, 당원들한테. 그 따위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 민주당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잘한다, 꼴 잘한다, 이게 당대표냐, 뭐 너도 떨어졌잖아 이러고 당원들이 치받을 수 있으니까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친 심상정이 판세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자기도 지었고 떨어지고 비례 빵석되게 생겼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슬슬 말을 요즘 이 정의당 사람들이 바꾸고 있는데요, 후보 단일화 얘기가 슬슬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요건 무슨 꼼수냐면요, 후보 단일화 어차피 아까 요런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화끈하게 밀어주는 척하고 몇 군데, 그리고선 심상정 자기 나를 좀 단일화 해서 이제 민주당 나오지 말고 고향 갑인지 어딘지 나 좀 당선하게 해줘, 요런 꼼수 아니냐. 정의당 다른 후보들 어차피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제물로 갖다 민주당에 바치고 나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기적인 꼼수가 또 나왔어요. 야, 저 전매특허 아니에요 심상정 씨. 그 이기적인 꼼수로 선거법 고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어떻게 좀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사기당했는데, 그리고 분풀이하면서 뭐 정의가 어쩌고 명분이 어쩌고 뭐 민주당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후보 단일화 절대 없다고 그러더니 급하니까 슬슬 야합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여간 며칠 못 가요. 이 약속하고 뭐 이런 게 며칠 못 가.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팔딱팔딱 생선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이 심상정과 정의당. 아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여튼 황교안의 말빨이 먹히고 있다. 여기에 김종인 박사의 그 전광석화 같은 작전이 서서히 빛을 발하게 시작했어요. 아 역시 고수는 고수야. 한수 딱 재빨리 두고 이쪽에 한수 딱 두고. 야, 자 이렇게 되면 종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터트린 거 있죠? 이낙연의 부모님 묘소를 불법으로 한 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오늘 문제가 됐어요. 그럼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아들이 뭐 코로나는 코로나 온다 이렇게 의사인 주제에 망발을 해가지고 온 국민의 원성을 샀는데, 아들과 부모의 묘 이걸로 이낙연이 지금 코로나에 좀 몰리는 상태에서 황교안의 말빨은 먹히고 있다. 그럼 민심에도 말빨이 먹힌다 이러니 선거판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